하두셋, 하두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흘입니다. 2018 전시충전 핵심체크노동법 제16개정판 56페이지 130회 위약 예정의 금지 보겠습니다. 사마열흘 TV의 질착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능력을 추천합니다.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1번에 금지되는 계약으로는 반값 이면의 위약금을 약정한 계약,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약정 계약의 금지, 반값 이면 손해배상액을 예상한 계약. 제1항,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금지. 동그라미 2번, 의무 복무기간 이전에 퇴직 시 임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다만 허용되는 것은 의무근무기간 불이행 시에 소유공기 반환 약정, 그것은 면책 특약 소비대차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판 방어 2번,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실손해액을 배상한다는 계약. 3번, 근로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전제로 하는 신원보증 계약. 4번,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 예, 그럼 OX 좀 보겠습니다. 해외 연수 경비를 사용자가 부담한 대신 의무적인 근무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X. 해외 연수를 마치고 귀국 후 5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외 연수에 소요된 경비 및 기타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는 규정은 경비 반환 채무의 면제 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약정이 아니다. 이번에 근로자가 해외 연수를 종료한 후에 의무 근무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연수 기간 중에 지급받은 임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X. 근로자가 연수를 종료한 후 의무 근무 기간을 근무하지 아니한 경우 연수 기간 중에 지급받은 정상 급여 또는 상여금 상당액을 기업체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유효이다. 3번에 근로자가 계약 위반을 대비하기 위한 신용보증 계약은 위약 예정 금액 규정에 반한다. X. 신원보증 계약 자체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므로 위약 예정 금액 규정에 반하지 않는다. 4번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금지되므로 사용자는 신원보증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근로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금지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입은 실손해액의 배당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5번에 근로기준법상 위약 예정이 금지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이나 업무 관련 불법행위를 인과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지는 않죠. 왜냐하면 해당이면 근로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위약 예정의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133번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1번에 임금과 상계가 금지된 채권, 전차금, 근로를 조건으로 빌려주고 임금에서 변제하기로 한 차용금. 2번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 근로자의 인적 신용을 바탕으로 인정받은 대여금, 임금 갑을 학자금 대여금 등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이 아니다. 이번에 금지 대상 반갑 1번, 전차금이나 전대채권의 대여 자체가 아니라 전차금 등과 임금을 상계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번에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상계는 원조 위반이 아니다. 오엑스 짐은 양가 1번에 주택자금을 용자해주고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차금 상세 금지 원칙에 반한다. X. 그렇지 않습니다. 2번 주택자금을 용자해주고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전차금 상계의 금지 원칙에 반한다. X. 이거는 전액 지급 원칙에 반하느냐가 문제됩니다. 3번에 전차금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채권과
임금은 상기하는 규정이 담긴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X. 4번에 전자금 상계금지 규정에 관한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상계의 결과로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립한다. X. 58페이지 134번 강제저축의 금지 제22조 강제저축의 금지 동그라미 1번 사용자는 근로계약에다 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제2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 다음 각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번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은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번 근로자가 저축 중소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한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1번에 근로계약에 부수한 강제저축 계약의 금지. 2번 근로계약에 부수한 저축금 관리 규정 계약의 금지. 3번 근로자의 위탁에 의한 저축금 관리 요건. 방어 1번에 저축의 종류, 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직접 정할 것. 2번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3번 근로자가 저축 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반환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양가 1번 사용자는 미성년자인 근로계약과도 붙여 사용자 본인의 이름으로 미성년자 임금을 저축하여 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X. 이게 왜 X냐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다 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미성년자라고 이해가 관련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위탁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아닌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늦게 온 관계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